아이고 아이고 허리야. 아이고 아이고.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. 무너지는 일상.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뼈가 무너지고 있었다면. 아이고. 뭐 그러고는 그대로 주저앉았죠. 뭐. 그래서 6개월간 휠체어 타고 다녔고. 인간의 몸을 지탱하고 장기를 보호하는 뼈. 하지만 이 뼛속이 텅 비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? 60대 이상 여성의 10명 중 8명이 가진 이 질환. 게다가 이 질환에 걸리면 5명 중 1명은 사망한다는데요. 이 질환이 바로 골다공증입니다. 실제로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을 방치하면 5명 중 1명은 사망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. 그렇게 2, 3년 동안 서서히 더 나빠지기 시작하더니 올봄에 골절을 당했어요. 대수술했지만 열반을 꼬맸으니까 이 손목을 골밀도가 굉장히 약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골다공증. 하지만 환자의 수는 매년 증가하기만 하는데요. 게다가 더 무서운 건 골다공증을 그대로 방치하게 된다면 심뇌혈관 질환부터 치매 등 합병증에 더 심하면 사망의 위협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. 골다공증을 방치해서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삶의 질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. 예고 없이 찾아와 생명까지 위협하는 소리 없는 뼈 도둑 골다공증. 침묵의 질환 골다공증을 막아내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방법.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